가는 길에 내려줄게. 괜찮아요. 우리 때문에 아침부터 힘들었을 텐데. 그러게요. 좀 아프네.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. 그러니까 타. 관절 아플 땐 차가 낫지. 아니요.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알아. 역에서 내려주세요. 거기선 그냥 가면 되니까. 서울역에서 내려줄게. 아니, 여기 역에서 내릴게요. 아, 여긴 신발 살 데도 없어. 그냥 가면 돼요. 아, 내가 안 봤으면 모를까 그런 상태로 다니는 거 내가 못 보겠어서 그래. 아, 무슨 결식 아동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돌아다녀. 집 앞까지 가지. 그 발로 어떻게 해야 돼? 뛰어가면 1분이면 돼요. 아, 차에 신발이 있을 거야. 잠깐만. 진짜 괜찮아요. 아, 이게 남자 거라 좀 크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신발보단 나을 거야. 아, 진짜 괜찮아요. 나중에 돌려드리기도 번거롭고. 아, 이거 안 줘도 돼. 이거 집에서 그냥 뭐 쓰레기 버려갈 때 써. 전혀 안 비싼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. 알았지? 부담돼요. 지수야. 야, 오랜만이다. 우리 얼마 만이지? 한 4일 된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? 어, 잠깐만. 차가 올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아, 저 괜찮아요. 어, 괜찮은 거 아는데 우산만 빌려주려고. 아, 저 진짜 괜찮아요. 그냥. 뛰어가도 되겠지만 날이 추우니까. 잠깐만 기다려. 금방 올 거야. 아, 그리고 여기 이상한 일로 온 거 아니야? 친구놈이랑 술 먹다가 도망가는 중. 안 물어봤는데. 그렇지? 어, 안 물어봤어. 난 또 물어본 줄 알고. 어, 트렁크 좀 열어줘. 저 진짜 괜찮아요. 나중에 돌려드리기도 불편하고. 이것도 안 줘도 돼. 나 우선 많아. 고맙습니다. 갈게요. 선배가 왜 내 옆에 있어요? 나는 내 자리에, 선배는 선배 자리에 있어야지. 그래. 누가 봐도 일탈이고 아무리 첫사랑이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는 건데 나 왜 널 외면할 수 없는 걸까?
왜 추억에 넣어버릴 수 없을까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옛날에 답이 있더라. 너가 그랬지. 너의 신념, 너의 세상이 나라고. 그때 내가 하지 못한 대답이 있어. 나한텐 넌 꿈이었다.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마주하니까 버려지지도 도망가지지도 않더라. 그게 꿈이니까. 꿈이니까. 금방 깰 테니까. 갑자기 무슨 일이야?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. 그 여자? 누구? 앰버? 당신이랑 협상 중이라던데 아니야? 이기려면 그 여자 증언이 필요해서 그랬어. 날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언. 나 정말 당신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애썼어. 근데 당신 한 사람 어디까지 날 바보로 만들어야 돼? 억울하게 당하기만 할 순 없잖아, 우리가. 억울? 억울하다고? 이거 당신 산 거 아니지? 누구한테 받았어? 나한테 주려던 건 맞아? 당신한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었어. 그래서 뇌물로 받았다? 목걸이도 받고 돈도 받고 성상납까지 받을 걸 다 받고 억울? 이태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. 내가 받은 건 그 목걸이가 전부야. 그것도... 야라, 거절했어야 했어. 근데 당신 얼굴 떠올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. 그래도 그쪽 위에서 뭘 해준 거 없어. 맹세할 수 있어. 그래서 순전히 나 때문에 맞았다? 그럼 앰버랑 할 때도 내 생각하면서 했어? 그건 실수였어. 이번 일과 관계없는 실수. 당신한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나 그렇게 비열하지 않아. 말도 안 되는 변명 그만해. 당신 변호사 비용은? 앰버한테 줄 돈은? 당신 계속 날 바보 취급하는 거 알고 있어?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. 비자금 수사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믿는 날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있어.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! 어? 그래서 도와주는 게 조국현인 거야? 요새 정의로운 사람들은 뇌물도 주고 그래? 드림뮤시티 개발에 들어간 돈만 1조가 넘어. 그 돈에 비하면 내가 받는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다. 그런 건 아니겠지. 그래도 난 떳떳해. 난 당신 말고 그 누구한테도 잘못한 거 없어. 하나만 물어보자. 목걸이 영수증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? 내 이름도 조국현 대표 이름도 아니야? 그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야. 당신한테 주고 싶어하는 거 알고 사준 거니까. 당신 미쳤어? 돈 줄 테니까 받자마자 이 나라 떠. 머리 쓰지 말고 저쪽 사람들 돈까지 챙길 생각하지 말고 당장 다시는 혜경이 앞에 얼씬도 하지 마.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? 검찰에 입 닥치고 있으라고? 당신 감옥 나와서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알아? 아무도 모르지. 사람을 죽이고 가도 아무도 모를걸? 오빠 검사잖아. 정의로운. 나한테 그랬잖아. 내 아내한테 전화했잖아. 난 혜경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.
이 정도 당할 각오도 없이 혜경을 건드렸어? 다시는 우리 부부 앞에 나서지 마. 만일 그러면 그때는 고운 얼굴에 흙이 묻으면 너도 싫겠지. 감사합니다. 혜경이는 좀 어떻습니까? 뭐 일은 잘합니까?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신입으로 뽑기엔 나이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. 밖에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? 아직 좀 정신이 없네요. 이제 슬슬 재판 준비해야죠. 근데 여기 무슨 일로 뭐 하실 말씀이라도. 그분 옆에 옛날 김혜경 변호사 사고와 관련된 분이 계시던데 강서범 기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? 네,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. 대표님이 수습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? 연수원 끝날 때라 마음이 좀 들떠 있었어요. 그때 못 말린 게 후회됩니다. 네, 저도 참 아쉬워요. 그날 제가 거기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. 근데 지난 일을 어쩌겠어요. 과거를 되돌릴 순 없는데. 그렇죠. 그래도 최소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 많은데. 선배님, 조 대표 만나서 말씀 좀 나눠주세요. 선배님한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던데. 김혜경 변호사는 빼고 두 분이서. 뭐 그럴게요. 고맙네요.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조언도 해주시고. 제가 김 변호사를 많이 아낍니다.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. 아, 그 혹시 TV에 나온 가십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거라면.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. 집을 비운 제 책임이 크죠. 더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. 지금은 환하게 적당한 때가 아니야. 내가 하자, 안으로 하자. 지금은 부탁할게. 나 이제 당신보다 내가 더 소중해. 혜경아. 제발 좀 가. 당신만 착하고 당신만 상처 있고 나만 무조건 잘못한 거야? 그럼 15년을 나랑 산 당신은 뭔데? 어? 피해자인 척, 혼자 착한 척 그만해. 당신이나 나나 결국 같은 인간이야. 그러니까 같이 산 거고. 그럼 말해봐. 무슨 말? 나만 착한 척 피해자인 척 했다며. 그럼 잘난 당신은, 날 사랑하고 아꼈다는 당신은 날 위해서 뭘 했는지 말해보라고.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물어본 적은 있어? 궁금해한 적은 있어? 늘 당신을 하고 싶은 말만 했잖아. 내가 필요하다, 미안하다, 그게 날 위한 말이야? 날 먼저 생각한 적은 있어?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?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당신을 믿게 만들 말, 그런 말 있으면 해봐. 뭐든. 그럼 서중환은 뭐가 좀 달라? 예전에 자기보다 잘 나가던 멋진 선배 그대로라고 칭찬해줘? 그게 좋아? 딴 눈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지? 나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. 이제 그냥 바닥을 보이기로 했어? 난 그냥 한 번뿐이었어. 근데 당신을 그놈한테 맞췄잖아. 그럼 우리 둘 중 누가 더 나쁜 인간인 거야?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? 그러면서 나한테 사과한 거야?
이번에는 용서가 왜 이렇게나 오래 걸리나 고민하면서? 내 사과는 진심이었어. 믿지 않은 건 당신이고. 그래, 당신은 늘 진심이지. 그런 당신을 용서 안 하면 난 나쁜 년이고, 당신이 원하면 믿어야 되고, 잘못은 눈감아줘야 되고, 당신의 부속품처럼 옆에 있어야 좋은 아내고. 나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? 우리 지금 흥분했어.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, 애경아. 흥분하지 않았어. 당신 만나고 가장 정신이 맑아. 꺼져.